그간 소외됐던 대광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습니다.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그간 소외됐던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은 본회의에서 의사봉이 두들겨지는 때까지 그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법안이 됐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정해진 겁니다. 대광법은 김윤덕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주 출신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리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힘을 실었습니다. 전북 최대 현안인 대광법에 대해서 의원님이 21대 때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22대에는 반드시 관철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표 법을 1호 공약으로 하셨고 대표 발의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직접 제안 설명까지 하시면서 이번에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과제까지 반영시킨 국민의힘에서는 오선의 조배수 의원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릉을 지역구로 한 권선동 의원도 이춘석 의원 발의 대광법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당을 떠나 머리를 맞댄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당을 떠나 여야 협치로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과 대관법 등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신속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 대관법에 따르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상대적으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에 177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광법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광역철도는 70%를, 광역도로와 간선급행버스는 50%를, 기타 광역교통시설은 30%를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때문에 이성년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11조에 당연히 평등,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칙 하에서 경제장에 가보면 국가가 지방의 균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편 관련해 얼마 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향적인 대광법 개정 협의와 SOC 예산에서의 전북이 소화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